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공략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여수지점의 임학정 차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차장님께서 신성 델타테크를 추천 의견주셨는데 그때 이후로 꾸준히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 FNF라는 그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 종목의 추천 포인트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의 지속과 이제 중국 사업 이익 기여도 확대 부분인데요. 일단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각각 106%와 한 650% 이상 증가한 3,289억, 957억 정도 달성이 됐고요. 내수와 해외 사업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2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요인은 중국 사업 이익 기여도의 확대인데요. 그 MLB 중국 사업은 크게 면세 수출 현지 직영 및 온라인 채널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진행이 되고 있고 면세와 수출 부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와 430% 증가하며 고성장을 지속 중입니다. 일단 대리상을 통한 현지 오프라인 매장 확대 전략 덕분에 일단 고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3분기 말 기준 중국 매장 수는 약 390개 정도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고 연말까지는 450여 개의 매장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압도적인 실적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중국 법인 매출은 YOY 기준 85% 정도 본격적인 고성장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2022년 기준 중국향 중국 법인 면세점 매출 비중도 60% 그리고 이익 비중은 70%에 이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매장은 대부분 대리상 형태라 재고와 고정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점포수 확대가 그대로 외형 성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2021년, 2023년 매출 연평균 25%, 영업이익은 27% 정도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테일러메이드 인수에 따른 사업 영역 확대는 중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는 한 98만 원 이상, 그리고 손절가는 8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NF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매출 증대 기대감이 나오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또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우려 완화 그리고 미 기술주 반등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고요. 기관 순매수에 이제 3,000포인트를 이제 회복을 하며 마감을 하였습니다. 일단 바이오와 2차전지 등 성장주가 상승하는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 화수 예정인 FOMC에서 테이퍼링 속도 그리고 인플레 관련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테이퍼링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변동성을 일으킬 요인을 체크해봐야 될 듯하고 만약 시장 기대치보다 강한 테이퍼링 속도가 언급이 된다면 예를 들어 내년 6월 테이퍼링 종료가 3월로 앞당겨지게 되면 금리 인상 속도와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 확대가 당분간은 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가 더욱더 필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섹터별 순환매도 워낙 빠르기 때문에 뭐 반도체, 게임, 2차전지, 메타버스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좀 눌려있는 종목들은 좀 매수하고 반대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짧게 끊어가는 단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